게이트 상태. 자, 그리고 질럿들은 좀 두 선수 모두 다 많이 생산해 놓고 네. 있습니다. 다크 템플러 생산. 네. 다크를 일단 찌르고 다크를 일단 좀 어쨌든 툭 건드리면은 상대 입장에서 좀 위축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타이밍에 이제 과감하게 확장을 하나 더 가져가면서 게이트웨이 늘리고 이제 템플러를 보유해 상대방보다 한 발 빠른 움직임을 보여주는 그런 플레이를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예, 예. 뭐 템플러를 두 기 이상 더 쓸 필요도 없습니다. 그다음부터는 무조건 하이 템플러를 찍어서 사이빅 스톰을 아주 보다 더 강하게 활용할 예. 수 있도록 준비를 해놓는 게 중요합니다. 자, 리버를 찍어 놨었나요? 아직 옥점으로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네, 셔틀 나왔고요. 대기 중이고요. 그렇다면은 찍어도 이제 찍었다라는 네. 얘기인 건데 다크 하나 뚫고 들어가도 이거는 되게 좀 까다롭죠. 이제 리버 이제 찍었어요. 리버가 나와요. 이제 찍었어요. 이제 취소한 게 아닙니다. 야. 양쪽에 싸우고 있는데요, 송경구 선수가. 한 방에 이렇게 돼버렸네요. 예. 예. 그러면은 이제 떠나는 이 병력을 가지고 한 번의 기회밖에는 없다는 건데. 5킬, 순식간에 5킬. 아, 난리가 났네요, 여기는요. 그렇죠. 난리통입니다. 국세통. 이게 다크가 굉장히 빠른 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이재훈 선수가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일단 병구 스타일 자체가, 물론 전략을 쓰기는 쓰지만. 예. 그냥, 다크를 선호하는 스타일이라고는 엄밀하게 얘기해. 생각할 수 없으니까. 네. 예. 옵저머를 생산할 거라면 난 리버를 한 타임 더 빠르게 생산하겠다. 이런 생각이었던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리고 캐논 건설을 지금 송병호 선수가 미리 또 해두고 있기 때문에 힘듭니다. 예. 자, 리버가 있긴 합니다만, 리버가 또 셔틀까지도. 이게 또 원정길이기 때문에 시간이 끊이면 끊일수록 예. 상대방 캐논은 변함없이 지금 있고, 예. 그 캐논을 바탕으로 병력이 더 쌓이거든요. 예, 막혔습니다, 결국. 네. 풀브가 상당히 많이 죽었거든요. 아까 예. 죽기 전에 다크템플 하나가 뭐 한 8킬, 9킬. 예, 풀브가 되게 많이 죽은 거죠. 그리고 네. 또 영러시가 썼던 병력이 상대방의 병력을 싹 다 잡아내줬다거나 풀브를 끌어냈다거나 그런 것도 아니기 때문에 송병호 선수가 훨씬 더 여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예, 허를 제대로 찔렸네요. 이재훈 선수가. 다크가 딱 들어갔을 때 셔틀 리버 나오고 그다음에 상대방의 병력 보고 아 이거 그 한타 치고 오겠구나라는 판단에 캐논을 아낌없이 건설해준 것 예, 이것이 단단한 방어가 된 또 원동력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렇죠. 예, 예 다크로 이득 볼 건 다 봤으니까요 일단. 네. 자 이제 병력을 끌고 내려오고 있는 송병구 선수입니다. 다크 템플러가 합류해 있다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아이고. 자 뒤를 잡혔는데요. 근데 송병구 예. 송병호 선수 방심할 단계는 아니죠. 예, 네, 하이템 한 번 한 번은 굉장히 신중하게 해주는 게 좋습니다 지금은. 네, 하이템플러가 다소 보유가 되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확장이 안정화되기 전까지는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옵저버가 두 개 나가셨는데요. 여유가 있다는 거는 말 그대로 좀 빡빡하게 플레이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지. 예. 함부로 싸워서는 안 된다니. 아, 여기서 또 이게 난리가 나고 있는데 이제 눈치를 채웠습니다. 네. 이제 훈 선수. 넥서스가 잘하면 깨지겠는데요 이거. 그렇죠. 옵저버가 네. 다 나가 있고. 네. 옵저버가 추가 생산되지. 계속 금방 합류하지 않는다면요? 게이트웨이가 6개까지 늘어났고 아까는 사업이 안 돼 있었기 때문에 송병호 선수가 좀 비효율적인 전투를 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사정거리 업그레이드도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예. 네, 이건 시간 끌리고 그러면 막힐만 합니다. 자, 셔틀은 잡혔고 투 리버 하나는 체력이 많이 빠진 상태 리버. 예, 셔틀이 또 잡힌 것도 되게 아프고요. 이게 네. 캐논밭이라도 없으면은 정말 대박 그 네, 전투에서의 대박 그 승리를 한번 생각해볼 수도 있을 듯한데 캐논이 또 버티고 있어갖고 좀 애매해요. 예. 근데 리버가 아직 죽지 않아가지고 계속해서 예. 예, 리버가 화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예. 거죠. 위에 근데 드라곤이 조금 더 있네요. 예. 예. 자 7킬과 예 좀 많은 킬수가 기록됐습니다. 게이트웨이가 좀 많아서 금방 예. 또 이게 캐논 깨지는 동안에 게이트웨이에서 지금 보유하고 있는 이재훈 선수의 드라곤보다 더 많은 드라곤이 곧 있으면 생산되거든요. 마지막 캐논 딱 깨지는 바로 그 순간에 예, 우르르 뛰쳐나가서 예, 이거는 리버 뭐 리버 포함해서 이제 나머지 병력까지 잡아 먹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예. 와 이거 셔틀이 안 잡혔으면 예. 이거는 송병호 선수도 위기를 맞이할 수도 있을 뻔했네요. 예. 저 송병호 선수의 셔틀인데요. 예. 시원정거리고 있는 게. 자 나와서 리버 먼저 1.4 리버 하나 잡혔고요. 체력은 많이 빠졌었거든요. 리버 죽었습니다. 네. 자, 게이트웨이가 많기 때문에 경력 충원이 빠르죠. 그리고 여기 뭐가 내리나요? 다크 템플러가 내렸습니다. 예, 그리고 17짜리. 넥서스도 지금 깨지지 않은 상태에서 지켰으면은 네. 여기 쪽에서도 데미지를 보면 이제 예, 이재훈 선수는 사실 이기가 좀 힘들어졌죠. 예. 네, 여기는 상황이 정리가 되는 분위기고 다크 템플러 들어가서 와, 만약에 송병호 선수가 캐논을 더 늘리는 그런 판단을 하지 않았으면 다크 템플러로 재미는 재미대로 봤지만 경기는 패배하는 그런 스토리대로 갔을 것 같습니다. 예. 캐논 건설이 지금은 정말 주요했네요. 첫 번째 공격을 막아내는 데도 큰 역할을 해줬고
마지막 이재훈 선수가 다크템플러를 걷어내고 다시 한번 힘을 집중해서 전병력 다 전투에 동원한 그 타이밍에도 캐논이 단계적으로 건설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결국 아슬아슬하게 막아낸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자, 한무더기에 송병구 선수의 병력이 내려오고 있는 가운데 오게이트입니다. 그리고 셔틀이 살아있는 송병구 선수는 넥서스를 추가로 가져갈 여력이 있습니다. 센터 잡았겠다, 이제 넥서스 하나도 더 빠르겠다 하니까 이제는 천천히 하이템플로 준비해가지고 상대방의 이제 병력과 대규모 접전을 이제 대규모 전투를 기다려도 되는 거고, 또 그리고 병력 숫자가 좀 많다 싶으면 가서 들어가서 또 소모전을 해줘도 되는 거고요. 선택의 여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11시 지역도 멀티인가요? 갈색 송병구 선수의 색깔을 띄고 있는데, 자, 일단은 뒤로 슬쩍 물러서고 있는 이재훈 게이트 6개 맞춥니다. 하이템플로 나오고 있는 이재훈 선수 보살이고 있는 송병구입니다. 네. 자, 옥쪽으로 상황 슬 살펴보니까 많지 않죠? 들어가도 될 것 같거든요. 네. 들어갑니다. 아, 거기까지만 하고 또 다시 꼭 숨 고르게 하고 있는 송병구. 예, 병력이 들어가도 양은, 돼요, 사실. 예, 네. 많기 때문에 들어가도 되는 거죠. 여기서 병력이 소모된다고 하더라도 훨씬 더 이득 보는 쪽은 역시 송병구 선수 쪽이기 때문에. 네. 자, 일렬로 쭉 들어서면서 하객진을 펼치고 있는 송병구 선수의 병력, 이재훈 선수의 하이템프가 나옵니다만은 쫓아가서 하이템프로 일단은 1.4. 스톰이 안 떨어지네요. 예, 저 아직 안 찼나 봅니다. 자신의 병력 다 잡힐 때쯤 스톰 한번 쓸까 말까 합니다. 지금 나오기가 얼마 안 돼가지고요. 예, 예. 지지. 자, 어이구, 저기 지금 보니까 송병구 선수가.